오늘은 계란과 김자반을 이용해서 간단한 김자반 스크램블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시작해 볼게요. 고고! 처음에 계란 3개를 준비하시고요. 계란 3개를 깨서 빈 용기에 넣어주세요. 계란을 다 넣었으면 김자반을 준비하시고요. 김자반도 적당히 넣어주세요. 김자반 양은 본인 입맛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됩니다. 이제 김자반을 넣은 계란을 잘 풀어주세요. 오, 이제 계란이 잘 풀린 것 같아요. 그럼 조리를 시작해 볼게요. 팬에 기름을 적당히 둘러주세요. 불 세기는 중약이고요. 김자반 계란물을 팬에 넣어주세요. 계란물을 영상처럼 살짝살짝 씻어서 익혀주시면 됩니다. 오, 이제 김자반 스크램블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. 계란이 80% 정도 익었다 싶으면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. 어때요 여러분? 김자반 스크램블 만들기 정말 간단하죠? 좀 더 고소한 맛을 원하시면 깨도 뿌려주세요. 완성된 김자반 스크램블 먹어볼게요. 김자반과 계란의 조합으로 만든 스크램블.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만들어 드셔보세요.